안녕하세요, 최희준춘입니다. 네, 여러분, 9시 2분 시작합니다. 어제 그렇게 발가락 시려서 발 빨개졌죠? 오늘 양말 두 개 신고 왔어. 시작할게요, 배달민족. 그래서 운행 시작. 시작 전에 배민 커넥트 가입하시는 분들, 추천인의 제 아이디 입력하시면 가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배달 수단에 따라 오토바이, 자동차는 5만원씩, 그 외 수단은 2만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인 입력하고 14일 이내 배달 딱 한 건만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어서 꼭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야, 여러분, 제가 10분 동안 지금 돌아다녔는데 콜이 하나도 안 뜨네. 지금 가격은 5,400원에서 9,000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뜨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나도 한번 쿠팡 가봐? 난 배민의 맹목적 사랑이었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바로 쿠팡 교육 받겠습니다. 이렇게 권이 없어서야 되겠어. 일단 오늘은 좀 더 돌면서 해보겠습니다. 뭐 10분 동안 권 하나도 안 줘. 배민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환승남으로 쿠팡으로 한번 켜볼까 생각이 드네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직 못 만들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제보다 확실히 따뜻하다, 그죠? 아, 나 어깨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너 어깨 조심하세요. 할 거 없어서 잠깐 찍으러 왔어요. 그래도 배민에서 건을 주네. 일반 배차 한번 해보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배민이 사랑이다. 갈게요. 아따,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자 꼬실 때 어떻게 꼬시는지 모르죠? 딱 가가지고 혹시 저랑 공차 되실래요? 이러면 됩니다. 예, 커피는 안 돼. 예, 공차가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예, 여러분, 다시 나누겠다고 했던 그 무화공을 다시 왔습니다. 아니, 어쩌겠어. 여기 오면 6,000원 준다는데 가야죠. 우리 모두 돈의 노예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브레이크 떼면 뒤로 가. 그 정도로 경사가 높아. 아, 베스킨라빈스 다시 왔네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좀 날씨가 풀리라고 기우제 기난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날씨가 풀리게 기난제, 기우제 아니면 기난제. 갈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치킨이 연기 나는 거 처음 봐. 와, 씨, 얼마나 금방 나온 거길래 이렇게 연기가 나? 보이죠? 네, 여러분, 지금 한 1시간 10분 좀 됐는데 건 없던 거 치고는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건 하고 2만원 했습니다. 건 없던 거 치고 잘 됐죠? 2만 600원. 아까 10분 못한 거 치고 양호한 거 같아요. 마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가는 가게는 웃겨요. 이름이 원래는 치킨집 하려 했었다 왕순이점인데 한번 가볼게요. 아, 가게인 줄 알았는데 공유주방이었네요. 갈게요. 네, 지금 다시 청계천 건너가고 있는데요, 건너갔다가 다시 오는 건이 7,500원짜리야 스시 도모인가 그랬어요.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러분, 제기동이 지금 바쁨 뜨네요. 제기동 바쁜가 봐. 근데 나는 이렇게 바쁠 때 맨날 안 바쁜 동네로 보내버린다? 이런 거 보면은 배민한테 조금 서운해. 아니, 나 이 길만 보면 복식호 까먹었던 게 생각났어. 아, 진짜 근데 이 정도 날씨 돼야 배달할 맛 나는 거지. 아, 어제는 진짜 심했어요. 제가 그 전에 영하 7도였다고 했던 날 있잖아요. 몇 번째 영상이야,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때보다 추웠어. 그때보다 더 추웠어 어제. 와, 오늘 딱 좋네. 오늘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11시 7분이었는데 8분 됐네. 11시 8분. 아까 10시 9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또 8건 했고요. 41,600원. 8건에 41,600원. 네, 지금 7,000원권으로 우리 동네로 돌아왔는데 다시 청량리 가는 거 7,000원권 떴어요. 가야지, 7,000원이잖아. 배달 중독입니다. 진짜 중독이야. 갔다 올게요. 청량리 뭐 금방이잖아. 같이 가요. 야, 여자들은 이렇게 엽떡 매운 거 되게 잘 먹더라. 그리고 또 예쁜 분들이 되게 잘 먹던데, 맞죠? 전 매운 거 아예 못 먹어. 너무 매워. 안 좋아해. 매워. 와, 오늘 진짜 건 뭐야? 오늘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항상 한 말 있잖아요. 아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
오늘 껌 너무 맛있는데? 껌 너무 잘 줘. 오, 오늘 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어제 그렇게 추워가지고 약간 감사제 느낌인가? 배민 땡스기빙 데이 느낌인가? 약간 진짜 어제 뒤지게 추워가지고 저번에도 전날 추웠던 날 다음날 껌 되게 좋게 주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 뭐 있나? 아, 오늘 약간 땡스기빙 데이 느낌.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지금 11시 49분. 그럼 뭐야, 아까 11시 9분에 했나? 11시 8분쯤 했죠? 얼마 했냐? 아, 껌을 안 줘서 찍으려고요. 껌 안 주면 들어가야지. 껌을 안 주고 있어요. 총 10건 했고요. 54,800원. 지금 3시간 안 되는데 10건에 54,800원. 아, 여기 운행 시간 있잖아. 2시간 46분. 2시간 46분 정도 했네요. 이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 이 정도 했는데 아마 껌을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안 주는 거 보니까. 아니, 가격은 지금 뭐 5,500원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껌을 안 주네. 껌이 없으면 어떡해요. 들어가야죠. 일단 켜놓은 상태로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생기면 한 건 더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몇 건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랑 진짜 아예 달라요. 어제랑 아예 달라요. 그럼 일단 집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또 이렇게 집에 가려니까 배민이 또 한 건을 주네요. 아, 진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붙잡고 질척거리면은, 아, 진짜 배민 좋아요. 아, 나한테 이렇게 질척거리는데 내가 쿠팡으로 갈 수가 없잖아. 역시 배민. 아, 이렇게 질척거려주는 거 너무 좋아. 다음 건 하러 갈게요. 6,000원짜리야. 개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썸네일 보면은 포즈 다양하게 잡고 있죠. 혹시 원하는 포즈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무슨 포즈 해볼까? 막 이런 거 하잖아. 제가 앞에서 보면은 이런 거. 뭐 있어? 이런 거. 이거 나루토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제가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12시 11분. 12시 11분. 그래도 또 했어요. 어떻게 또 해가지고 지금 11건에 6만원 채웠네요. 오늘 운행시간 11건에 6만원. 운행시간 보면 3시간 8분. 그래도 1시간에 2만원 정도씩 한 거죠. 이 정도 했습니다. 집 가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게요. 이 정도. 네, 잘 보셨죠? 티끌모아 티준. 오늘 얼마 벌었냐? 11건 했고요. 6만 800원 했습니다. 3시간 했으니까 시간당 2만원 정도 한 거죠. 아니, 정말로 전날 추웠던 만큼 오늘 건 되게 잘 주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풀려서 엄청 편하게 했어요. 진짜 날씨 풀린 게 너무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발에 동상 걸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전기자전거로 배달하시는 분 잠깐 마주쳤는데 쓱 보고 갔어요. 어? 저분 전기자전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구독자님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날도 있네요. 혹시라도 저랑 마주친다면 언제든지 아는 척 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